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 2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29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28만 2,987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 내에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37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229명 나왔습니다. 누적 9,875명으로 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누적 치명률은 0.17%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는 1,116명으로 나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는 131만 8,051명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병원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추가 PCR 검사 없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 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되어서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가벼운 증상의 원내 확진자는 일반 병상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택 일반 관리군 환자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천여 개소이고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7,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5만 9천여 명이 코로나19 3차 백신을 맞아 3차 접종률은 62.3%입니다. SBS 이주형입니다.